안녕하세요, 담스입니다. 오늘부터 말을 시작할 거예요. 잘 못하는데 이해해주세요. 오늘은 드라마 괜찮아 사랑해에 나오는 공블리 공효진 씨 메이크업을 해보았습니다. 공효진 씨가 드라마에서 의사로 나와서 그런지 메이크업이 막 화려하거나 하진 않은데요. 또 이렇게 차분하게 오피스 메이크업으로 하기에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시작해볼까요? 메이크업 포에버 HD 파운데이션을 얼굴에 점점이 찍어 바른 후에 퍼프를 이용해 가볍게 두드려 펴발라줍니다. 아이브로우는 크러쉬를 이용해서 자연스럽게 그려주고요. 바비브라우 섀도우 토스트 컬러로 눈두덩 전체에 가볍게 음영을 넣어줍니다. 쉐무라 853번 섀도우로 아이라인 쪽에 가볍게 음영을 넣어주고요. 언더라인도 살짝 쓸어줍니다. 이렇게. 다음은 짙은 브라운색 펜슬 라이너로 아이라인을 아주 얇게 그리고요. 브러쉬로 매끈하게 펴줍니다. 이렇게 눈꼬리도 살짝 빼서 그려주고요. 눈꼬리부터 시작해서 동공까지 언더라인을 연하게 연결해줍니다. 바비브라운 아이브라이트너를 사용할 건데요. 다크서클도 커버하면서 삼각형 모양으로 넓게 펴발라서 아이메이크업을 깨끗하게 정돈해줍니다. 마스카라로 속눈썹을 꼼꼼하게 올려주는데요. 너무 컬링이 바짝 되지 않게 위에서 아래로 한 번 더 쓸어주어서 마무리합니다. 육생로랑 키스앤블러시 7번인데요. 얼굴에 점점점 3번 찍어놓고 브러쉬로 두드려서 자연스럽게 색을 펴줍니다. 키스앤블러시 10번도 함께 이용해서 립을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색을 교차해서 이렇게 찍어 놓은 다음 브러쉬로 슥슥슥슥슥 색이 같이 섞이도록 펴발라줍니다. 원하는 색상이 없을 땐 이렇게 색깔을 믹스해서 색을 만들어낼 수도 있어요. 광택이 없어서 훨씬 차분하게 느껴지죠? 자, 이렇게 메이크업이 완성이 되었는데요. 굉장히 간단하죠? 쉽게 따라하실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입술 색깔도 제가 사용한 색깔 말고 뭐 오렌지색이나 다양하게 사용해도 무난하게 어울릴만한 메이크업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